오늘은 부각 만들기와 무말랭이 만들기 합니다. 요게 두릅 엄나무순 찹쌀 가루 묻혀서 튀김가루 묻혀서 찜통에 쪄가지고 말려주면 되는 거고요. 요거는 오가피순입니다. 찹쌀가루랑 튀김가루랑 물기 있을 때 묻혀가지고 찜통에 쪄져가지고 말리면 되고요. 그리고 무 10개를 썰어서 무말랭이 말리는 중입니다. 가을에 저장해놓은 무가 생생해가지고 10개 썰어서 이렇게 판에다가 쭉 놨습니다. 그리고 민들레, 흰 민들레 가루 만들려고 4판 했습니다. 그래서 건조기에 말리고 있습니다. 시간 설정은 내가 약하게 45도로 해가지고 우선은 60시간만 하고 참 요즘 편한 세상입니다. 이렇게 말리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.